뿅! 뭐라고? 집이 수수비보험 2주간 더 연장이 됐다고? 맙소사, 정말 다행이야, 다행이라고! 보험을 사랑하고 보험인으로서 보험을 쉽게 알리고자 하는 에브리바디 보험왕입니다. 구독자님, 미래구독자님 감사합니다. 자, 3월 31일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에 힘입어 DB수수비보험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3월 31일날 오후 늦게 전화주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정말 안타깝게도 DB수수비보험 가입 못하신 분들이 정말 몇백 명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탈락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늦게 연락 주신 분 혹은 3개월이나 5년이 지나면 딱 3월 31일까지가 일단은 5년이 지나서 4월달에 고지 안하고 가입해도 되는데 정말로 가입하고 싶은데 고지사항 때문에 가입 못하신 분들이 많이 많이 생겼다는 겁니다. 웬일이야. 이게 하늘의 축복인지 모르겠지만 2주간 드디어 연장이 되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뭐가 연장이 되었냐고요? 네, DB수수비보험 하면 보호망이잖아요. DB수수비보험이 2주간 질병수습이 매회 반복적으로 같은 부위 같은 질병 무려 50만원 얼마라고요? 50만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다빈도질환, 임신출산 관련한 제왕절개, 요실금, 치액, 체외충격파 세속술이 매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손해보험, 생명보험의 업계 유일하게 질병수습에서 50만원까지 보장이 딱 2주간만 언제요? 이번에 거짓말 아니에요. 3주, 4주 아닙니다. 일주일 아니에요. 4월 둘째 주 2주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외에도 종수습이죠. 1종부터 5종, 특히 5종 같은 경우 지금 현재 2천만원까지 보장이 되는데요. DB의 수습이의 5종 같은 경우는 1천만원당 보험료가 1,000원치 하지 않는데요. 타사 같은 경우는 25,000원, 3만원 보험료가 매우 비싸죠. 1천만원 구성하는데. 하지만 DB 손해보험은 참조 요율이 아니고 경험 요율로서 쓰기 때문에 1,000만원 구성하는데 보험료가 1,000원밖에 안 낸다는 겁니다.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되는데 2주 후에는 질병수습이 50만원도 30이나 25로 축소가 되고 2,000만원 두 구좌도 한 구좌인 1,000만원으로 축소가 될 예정이란 겁니다. 에이 5종 보장받기 힘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심장 관상동맥 우회술 혹은 암수술 했을 때 비관여 말고 관열 비관열은 카테터 내시경 시의료기술 3종에 속하지만 정말로 칼로 째가지고 관열 육안으로서 칼로 째가지고 수술하는 우리 관여수술이 5종에 포함이 되고요. 5종 같은 경우 뇌과리 이런 부분들도 모두 다 5종에 포함이 되다 보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고 가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은 3월 한시적으로 1종에서 30이 가입이 되는 게 10만원 내려가 20으로 가입이 되고요. 3종에서 300으로 가입이 되는 게 200으로 다시 원상 복귀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가입 못하셨던 분들 DB손해보험의 수수비보험 끝판왕 단 2주간 판매가 되기 때문에 질병수수비 50만원 그리고 5종이었을 때 2천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기도 2주 이내로 가입을 하시면 대박이다 이렇게 설명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DB수수비보험 일단은 2주 후에 어떻게 바뀌냐면 M사나 K사처럼 뭐 9대 백내장 대장용중 제외해서 1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고 그렇게 바뀔 예정이고요. 또 5종까지도 지금 2천만원까지 했다가 1천만원까지 내려가잖아요. 여러가지 보장 내용이 축소가 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4월 2주차까지 2주간의 행복. 그래서 3월 가입을 못하셨던 분들 다시 2주간 채 연장이 되었다 보니까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 보호망이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하는 보호망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자, 저 보호망 가입보단 사후 보상관리 최선을 다할 거고요. DB 수수비보험 네 5종까지 일단은 2천만원 1,000만원 내려간다는 내용과 함께 질병수습이 50에서 30이나 20으로 내려간다는 내용과 함께 다시 한번 나중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어린이보험 35세까지 재연장이 되었어요. 감사합니다.